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 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파다 화요일 순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프로야구팀의 부진으로 이 지역의 야구팬들의 마음이 계속 아쉬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선샤인 미량 스포츠파크에서 제5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회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우리 지역의 경남대 야구부가 연세대학교를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남대 야구부 신경현 감독 연결해서 우승 소감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아니 대통령기 우승이 경남대 야구부 창단 이후 처음이라면서요? 아, 제가 알기로는 예, 전국체전 우승 이례가 있고요. 예. 그 이제 대학 야구에 된 모든 대회 우승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야, 그 우승의 한 줄에 신경현 감독이 이름 올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선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칭찬 이후에 해주실 텐데, 네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고요. 그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예, 선수들이 그 대회를 맞이하면서 하고자 하는 모습을 너무 아이들이 좀 간절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아이들한테 뭐 우리 경남에서 대회를 하는데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큰일 일 한번 내보자라고 아이들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고 막 기분 좋게 해줬더니 예, 아이들이 또 큰일 나서 그랬는지 아우 어떻게 생각지도 못했던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불어넣어졌던 힘이 오늘 타선에서 네, 확실하게 발휘가 된 것 같아요. 홈런 다섯 개 필두로 이제 타선에 압도를 했던데 네네. 야, 오늘 우승하겠구나 생각했던 그 하이라이트 필름이라고 할까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 저희가 이번 대회를 시작하면서 타격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예, 좀 불안도 했어요. 매 경기 잘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이쯤 이 시기쯤 되면 좀 페이스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 결승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인구만 좀 참아내면 어려운 공만 참아내면 우리가 그 너희들이 노리는 공이 올 수 있으니 그것만 참아내면 된다. 예. 감독님을 믿고 감독이 하는 대로만 해보자. 그럼 우리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좀 잘 따라하더라고요. 예. 다행히 또 2인구를 속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노리는 공이 와서 오늘 홈런도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아마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뭐 감독님의 지지 속에 선수들의 선구안까지 시력도 확실히 개선이 됐던 이번 대회였군요. 네네. 예. 그 감독님께서는 지난해 4월부터 경남대 야구부 지휘봉을 잡으신 거죠? 네네네. 예. 감독 지휘봉을 잡고 나서 어떤 부분을 늘 강조를 좀 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분석할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처음에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어떤 문제인 거를 제가 파악을 했고요. 하면서 보니까 저희 선수들이 경기를 처음에 열심히 하면서 역전을 당하거나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선수들이 좀 빨리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처음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기는 경기를 하려면 많이 접어야 한다. 예.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왜 졌는지를 제가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선수들을 그 납득을 시켰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제가 얘기한 거를 충분히 알아듣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몫은 너희들이 할 몫이다. 선수들이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으니 이길 수 있으니 감독님은 경력이 너희들보다 많지 않겠니? 예. 하면서 그 제가 좀 옛날에 이제 프로야구에 오래 있던 노하우도 얘기해주고 했더니 선수들이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남대가 어느 순간에 예, 좋은 팀이 강해지는 팀이 예, 돼가고 있더라고요. 감독님 프로 시절에 류현진 선수도 포수 리딩하셨는데 당연히 선수들 따라야죠. 예. 선수들한테 너무 고맙죠. 예, 감독님 수훈 선수 칭찬도 좋고요. 또 예, 우승했으니까 선수단 분위기도 어떤지도 추가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아, 우리 배태우 주장이 예,
제가 이제 그 주장 같은 경우는 코치하고 거의 이제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한테 제가 이제 지시를 하면 선수들한테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또 선수들끼리 할 때 이제 주장이 이제 몫이 큰데. 예. 배태우 선수가 그 선수들을 잘 리드를 했고. 또 4학년 선수들이 그 주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인정을 했고 그래서 예. 팀을 합해서 팀을 잘 이끌어 와서 저희 팀이 올해 좋은 그 팀워크를 가졌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상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네네네. 좀 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이런 우승 소감이라든지 평소에 하시고 싶은 네네. 말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에 계신 그 저희 박재규 총장님께서 저 야구부를 물심장면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지금 어려운 그 시기인데 그 총장님께서 야구부만큼은 좀 많이 신경을 써라 그래서 야구부한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총장님께 보답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 예. 이 더운 날씨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열심히 해주시고 한 덕에 저 선수와 그리고 부모와 그리고 학교 측에서 같이 3일째가 돼서 이게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예. 2024년 8월 20일 지워지지 않을 첫 번째 페이지를 작성하신 점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예. 페이지도 저희 뉴스파다가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대 야구부 신경영 감독과 함께했습니다.